정신병원에서 치료 감호를 받던 40대 살인 전과자가 폐쇄병동을 탈출했다가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. 병원 측의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. 전현우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주변을 살피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. 잠시 뒤 이 남성은 근처 도로를 유유히 지나갑니다. 오늘 낮 1시쯤 광주 오룡동에서 어제 저녁 광산구의 한 폐쇄병동에서 달아났던 48살 김모 씨가 18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. 김 씨는 지난 2011년 장성현 병원에서 동료 환자를 숨지게 해 징역 3년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치료 감호를 받던 중이었습니다. 지금 쓰러질 때 다 가지라 가정에서 그런 작품들 집에 가려면 계속 됐을 거야 아마. 치료 감호자 관리는 허술했습니다. 24시간 닫혀 있어야 할 폐쇄병동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. 열려있는 직원용 문으로 나온 김 씨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. 병원 측은 김 씨가 도주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김 씨가 사라진 사실조차 몰랐습니다. 김 씨가 중증 조현병 환자의 살인 전과까지 있었지만 도주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2시간을 허비한 뒤에야 보호관찰소에 알렸습니다.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호관찰소에 이제 신고를 해주게 되면은 직원 소홀하에 이렇게 도주했다는 건 분명히 좀 치료 감호자 관리에 구멍이 뚫리자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이런 일이 없어야 좀 안심하고 다닐 텐데 이런 일이 뭐 발생했다고 그러면 불안하죠. 주변에서 이렇게 자주 다니는 입장에서. 광주에만 보호관찰 대상자가 3,800여 명이 있는 상황에서 허술한 관리는 자칫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